밥 먹고 난 다음에 두 시간 혈당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예요. 예? 뭐 알지? 날고 있는 게 모든 게 없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면 날고 있는 거지. 저번에 매력이에요. 저도 혈당 체크. 제가 식당 오래 하면서 22년 3개월 하면서 많은 분들을 뵀는데 참 대단한 분 한 분 계셨어요. 아침에 공복에도 하시지만 식사하시고 나서 자기가 먹은 거를 갖다가 아시느라고 그렇게 체크를 하시더라고. 죄송합니다만은 그 혈당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돼야 가장 높을 때예요. 저희 명의분도 저희 따로 모셨거든요. 나는 이걸 따로씨 정답 뭐라고 썼어요? 청국장 먹게요. 왜냐면 청국장이 진짜 만병통치약이잖아요. 각종 성인병 예방도 되고 그리고 창에 정말 좋거든요. 맨 처음에는 사실 주위 사람들 더 피해요. 왜냐면 약간 그 가스 현상이 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근데 일단 적응이 되면 정말 좋고 편해져요. 저거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자 이번엔 윤성호씨 물. 저는 물을 하루에 4리터씩 마신다. 왜냐면 하루에 일어나서 한 잔 먹는 뒤에 그게 500리터 정도 돼요. 그쵸. 쭉 일어나자마자 마셔줘야 돼요. 중간중간에 마셔야지. 당뇨병이라는 게 뭐 단 거 먹으면 다 온다 그러잖아요. 뭐 짠 거 먹어도 그런 거를 갖다가 물을 마심으로써 다 빼내줘야 돼요. 소변이나 이런 걸 빼내줘야 돼요. 그래서 4리터를 먹어라. 아버님은 물을 하루에 어느 정도 드십니까? 한 두 잔 드시는 것 같아요. 물을 4리터. 물 4리터. 네네. 그 물 4리터 마신 걸 이제 밖으로 배출하면 김나영 씨는 소변 체크를 해야 된다. 소변 체크. 그 소변이 닳아지는 거가 당뇨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소변이 닳아져요? 네. 맛보신 적 있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들어봐. 어떻게 닳아진다고. 어쨌든 그래서 체크를 하는 거죠. 담내가 난다든지 뭐 이럴 때. 담내가 난다든지. 소변 체크는 아닌 것 같아요. 박희선 씨는 해변. 적당한 뭐 식사 관리, 그다음에 운동 이런 걸 해주면요, 이게 아침마다 나오는 게 쾌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근데 이 변의 색깔과 이런 거에 따라서 건강한지 안 한지를 또 체크할 수 있고. 쾌변 보시나요, 박희선 씨는? 못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누가 봐도 얼굴이 약간 아프신 것 같아요.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그래. 배우 김성원이 당뇨병을 이기 위해 한다는 이거. 초첩에 에고어키 쓰인 이 숫자들의 정체는? 자 과연 뭘까요? 김성원의 톱 시크릿. 나는 당뇨병을 이기기 위해 혈당 일기를 쓴다. 혈당 일기. 혈당 체크도 맞는 거예요. 네. 혈당 일기가 혈당 체크예요. 그렇죠. 그가 수년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혈당 일기를 써온 이유는 무엇일까? 와 시간이 병원에 가서는 혈당을 뽑아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 휴대용 혈당 측정기를 구입해가지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번 재고 그리고 배가 고프다 그러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한번 재고 그리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한 끼 식사를 해도 조금 넉넉히 하고 그다음에 점심 또 먹기 전에 그러고 저녁 먹기 전에 한번 또 재보고 그래가지고 혈당이 좀 높다 그러면 음식 조절을 하게 되더라고. 네. 그러니까 자연히 당 수치가 낮아질 수밖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후는 기본, 공복, 식사 중간중간엔 물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땐 수시로 한다는 혈당 체크. 지겹거나 귀찮지는 않을까? 귀찮고 싫지. 그래도 당뇨병 환자는 유일하게 그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기구니까 그거는 뭐 꼭 해야지. 그건 뭐 아주 그 뭐라고 말할까? 당뇨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지. 저거는 이제 그 도움을 받아야 사는 거죠. 생활이. 오전 일과를 마친 늦은 오후. 그가 찾은 곳은 한 병원이었다. 선생님 여기 병원은 오늘 웬일인가요? 여기 나 자주 오는 병원인데 사실은 그제 어제 혈압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 조금만 이상해서도 미리 와서. 진단 받는 게 참 좋은 거라. 정기 검진 일이 아니어도 병원을 찾는 이유가 있으니. 김성원의 톱 시크릿. 나는 당뇨병을 이기기 위해 주치의를 안 해보듯 한다. 안 해보듯. 병원을 자주 찾는 그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 당뇨병이 40년 이상 경과하였지만은 혈당 조절.